와, 총 진짜 많이 맞았구나. 로보캅 스포일러 있습니다. 신비한 동물. 와, 총 아니지? 잠깐만, 아, 이겁니다. 자, 그리고 도킹 체어 버전에 이어서 보여드릴 친구는 바로 로보캅 배틀 데미지 버전 되겠습니다. 아, 이 친구도 뭐 굉장한 명품이라고 들었는데 보시면은 핫본으로 들어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우리 머피의 어떻게 보면 사고 후 모습, 그리고 머피의 사고 전 모습입니다. 그 위에 있는 뭐 특별한 거는 보이진 않습니다. 열어서 한번 볼게요. 와, 핫본이고 굉장히 풍성한 루즈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형은 좋다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OCP 디트로이트 네 뭐 폴리스라고 써 있습니다. 거의 첫 임무에 가가지고 루이스와 함께 둘이 이제 작전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바이저에 비닐을 뜯어내면요. 크, 이거 너무 좋다. 네, 오, 이게 그러면 그냥 씌워지나? 얼굴 뚜껑이 따진다는 얘긴데, 아, 뚜껑이 따지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머머리가 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뭔가 헤드기어 앞부분처럼 여기를 씌워주고 이제 뒤를 이렇게 닫아줍니다. 토르 라그나로크의 헬멧 들어가는 느낌과 뭐 동일하다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꽤나 디테일합니다. 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바이저를 또 닫아준 모습. 추억의 기본 베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권총이 두 자루가 들어가 있네요. 권총 전문가분들, 총기류 전문가분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루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 이제 로보캅 외에 머피의 손루즈는 이런 식으로 양손 총을 들 수 있는 손 한 쌍, 주먹을 쥐고 있는 손 한 쌍, 그리고 뭐 손전등 수각 같은 걸 또 이렇게 들 수 있는 손 한 개, 펼친 손 한 쌍, 오른손인데 검지만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 아들을 위해 총을 돌립니다. 권총을 돌리잖아요. 야, 이거 여러분들 강력한 스포일러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루이스가 사실 이 총 돌리는 거 보고 로보캅이 머피구나라는 걸 알아채리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와, 이거 뭐 진짜 영화 찐 덕후들이 만들었구만 이거. 이런 식으로 안쪽에 보시면 수갑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손전등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 이거 뒷머리를 붙일 수 있게 되어 있구나. 아니 뭐 부분 가발 같은 게 하나 들어있어서 이거 뭔가 했더니 여기 지금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여기 머피의 뒷부분 보면 홈이 파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헬멧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뒤에를 꽂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뒷머리가 나온 부분까지도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와, 요거 네, 좋네요. 헬멧에 부착시키는 송신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루이스와 연락을 취하는 네, 이런 송신기까지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딱 잘라 반했습니다. 아, 왜 명품인지 아시겠죠? 배틀 데미지 버전의 로보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총 진짜 많이 맞았구나. 뭐 어떻게 해.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하지만 뭔가 많이 상처를 입은 느낌의 로보캅 1편의 마지막 장면, 진짜 그게 뭐라고 굉장히 찡한 게 있었어요. 본인의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뭐 그런 영화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뭐 머피가 계속 이제 로보캅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회장님이 이름 뭐냐고 물어봤더니 머피라고 대답을 하죠. 나 슈팅 선, what's your name? Murphy. 그리고 네, 뒷부분, 뒷모습은 또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좋고, 특히나 헤드 표현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아예 멀쩡할 때 이제 머피가 있고, 헬멧을 벗은 버전의 머피가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생! 아주 깔끔한 모습의 로보캅 머피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열리고. 아, 그렇죠, 열리고. 이 부분은 표현을 진짜 너무 완벽하게 해줬고, 베레타 오토 9이 들어가는데 배틀 데미지 버전답게 데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캐스트로 만든 베레타 오토 9 역시 데미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봐도 색깔이 많이 다르죠. 여기 아예 쨍하고 유광 느낌의 베레타라면 이쪽 다이캐스트는 색이 좀 바랜 듯한 느낌. 네. 전지가동선이 또 한 쌍이 들어가 있고, USB 연결하는 커넥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또 피가 묻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요거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로보캅이 베레타 가지고는 사실 상대가 안 돼요. 에드 209이나 이런 애들, 좀 큰 애들 상대할 때 이걸로 싸우는데,
요거도 그 살인 조직 일원들 거 이제 얘가 이제 득템한 거예요. 뺏어가지고 2총까지 넣어줬습니다. 이게 파괴력이 이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당연히 와 안에 또 2열 탄창으로 총알이 뭐 굉장히 긴 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세워서 전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 그리고 이거 뭐 또 뭔가요, 이거는? 와, 이거 뭔가 싶었네. 난 처음에 이거 유탄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근데 총알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유탄 이런 게 있지 했는데 생체 조직이 이제 있기 때문에 죽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디스커스팅하게 그 죽 같은 게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모습도 한 번씩 영화에 보여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루이스가 도와주려고 죽 비슷한 요거 이유식을 가져왔다고. 기껏 먹으라고 가져왔던 이유식을 총으로 쏴가지고 깨부셨던 그 루즈까지 들어있네요. 와, 진짜 깨알 루즈고 영화 본 사람들은 또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루즈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는요. 원에서 뭐 메인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에드 209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렇습니다. 이 로보캅 팬이라면 사실 로보캅 못지않게 또 이 에드 209을 굉장히 또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로보캅의 라이벌 기체고요. 뭐 1, 2, 3 다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뭐 3에서는 그 니코가 해킹해가지고 거의 뭐 그 OCP 경비병들을 막 공격하는 또 약간의 그런 좀 뭔가 어설픈 친구긴 해요. 2D209 요게 뭐냐면은 더 인포스먼트 드로이드스 209번째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법 집행자 드로이드 뭐 이런 느낌이라고는 합니다. 자,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이거 하면은 진짜 제가 이거 미개봉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네, 여기 열어보지도 않았었던. 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로보캅 리모컨이 하나가 달려있고요. 뭐 요 뭐 미사일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부속품이 있고. 와, 멋있다. 우와. 이런 안쪽에 이런 선 같은 이런 느낌들 너무 좋죠. 크으, 이런 식으로 이제 양발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 이건 팔인가 보다. 와우. 오, 이건 데미지. 아, 데미지도 하나 더 넣어줬네.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설명서를 볼게요. 오호라, 요 친구도 건전지가 들어가는구나. AAA 3개가 들어가네요. 요 아래쪽에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 건전지 넣고요.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들어갔고요. 우와. 우와. 짜잔. 이런 데 디테일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발 쪽에 디테일들이 진짜 훌륭하고요. 보면 볼수록 굉장히 지금 잘 샀다라는 뭐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귀여워요. 약간 우리 그 스타크래프트 골리앗 느낌 좀 있지 않아요? 지금 가동 범위가 이런 느낌으로 움직여집니다. 부분들 이렇게 걷는 느낌으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뒷부분 요 정도, 발목은 뭐 요 정도. 움직여서 얘도 올렸다가 더 내렸다가. 와, 이렇게 되잖아. 아, 이거 약간 교통정리도 되네. 그리고 이 라쳇 관절이 굉장히 경쾌하고 기계처럼 네, 보일 수 있게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런 탄창 같은 느낌들도 이런 식으로 막 다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뭐 20mm 이런 기관포를 쏠 수도 있고 뒤에도 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는 뭐 기본이고, 혹시나 올라가고 싶을 때는 경첩을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가동 범위가 꽤나 훌륭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다 움직일 수 있게 생긴 것 같아요. 여기도 피스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런 거 키를 조금 높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반대발과 비교해서 이렇게까지도 더 올라가는 느낌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약간 나 지금 이거 약간 지금 현재 피규어 만진 것 중에 1등 같은데? 왼팔은 지금 20mm 쌍열 대구경 기관포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네, 대구경 기관포가 하나가 있어요. 오른쪽이 하나가 지금 없는 이유는 얘를 끌어올려주면 여기 미사일 런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들 3개를 이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빨간 미사일과 함께 들어가 있던 이 부속품, 이렇게 기판 같은 것들은 위에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켜볼게요. 이제 건전지 켠 거 불을 켜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걷는 느낌의 소리도 나고 또 다른 소리.
경고 명령도 나오고. 야. 진짜 좋습니다. 와, 지금 물론 제가 큰 걸 좋아하긴 하지만 이 크기에서 압도되는 느낌뿐만 아니라 이런 웨더링, 이 회색 느낌에 나사를 여기저기 막 박은 느낌들부터 해가지고 가동 범위도 생각보다 더 좋고 꽤나 훌륭한 애드 209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다양한 피규어들, 로보캅의 모든 것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우리 어린 상추들은 사실 로보캅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어린 시절의 아이언맨이었고 어린 시절의 우상이었고 히어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느리고 정말 많이 얻어 터지고 진짜 센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의로운 만큼은 어떤 히어로 못지않게 대단했던 로보캅을 오늘을 보여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